네, 다음 순서 바로 스피드 종목 10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10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시고 있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뒤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스피드 종목 10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이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홍광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서 잠깐 아까 그림이 나갈 때 다른 분의 사진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차용주 소장님의 사진,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슬림하시고, 하셨는데, 샤프하셨는데. 원래 샤프 했었는데요. 그 앵커께서 자꾸 스트레스를 주셔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지금은 또 뭔가 굉장히 인정 넘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오늘 빠르게 빠르게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다섯 가지 종목을 가져와서 총 10개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온 종목, 스피드 종목 10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광표 전문가는 삼성 SDS, 한국 콜마 홀딩스, 코오롱 글로벌 등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차영주 소장님은 미래에셋 증권, 증권주를 가져오셨네요. 하나투어, 유진기업, 인바디, 이렇게 등등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 이 종목 10가지를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보시고 나서, 아, 이 종목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두 분에게 저희가 많이 올라오는 종목을 조금 더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문자와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두 분의 전문가도 응원해 주시고, 저희 스피드 종목 릴레이를 빠르게 빠르게, 오늘은 꼭 10종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영주 소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일 텐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 미래에셋 대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증권 업종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 아무래도 뭐 키움증권이 뭐 점유율 1위다 하더라도 대형 증권사에서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대우가 서로 시장에 있어서의 1위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뭐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 수익성 다변화를 현재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해외 대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다소 컸었던 부분들이 조금 거론이 되긴 했죠. 뭐 호텔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 어마무시한 다양한 수익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미래에셋 대우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액면가 5,000원짜리가 3,4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체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그걸 딛고 일어서 지금 10,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죠. 주가가 현재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업계 소식을 좀 들어보면, 지금 다른 증권사에서 유명하신 이쪽 온라인 쪽에 계신 분을 이제 스카우트해왔다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박현주 회장께서 온라인 영업에 대한 다변화를 좀 꾀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언론에 최근에 박현주 회장께서 좀 못을 보인다라는 것도 이런 것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제가 타임을 세기도 전에 끝내주셨습니다. 5초 정도 남겨주시고, 차영조 소장님이 미래에셋 증권을 좀 보자. 증권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래에셋 증권이 또 이렇게, 주목이 돼서 나온 건또 오래간만이네요. 미래에셋 증권.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홍광표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증권주 가지고 오셨는데, 홍광표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삼성 SDS를 준비했는데요. SDS요? 일단 클라우드 부분 국내 4개 센터를 갖고 해외 13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언택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 활성화된 시기에 이 종목은 주가가 상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문제가 이제 국내에서 생각할 때80% 이상이 그룹 내 매출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때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IT 투자 지연과 축소가 되긴 했지만, 최근에 뭐 인텔리전트 팩토리, 그리고 클라우드, AI 향후 실적이 밸류에이션 대비로는 지금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물류 사업에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위해서 그쪽 플랫폼 시스템 쪽에 돼 있고요. 그리고 원래 SDS가 은행 시스템이나 아니면 나이스 교육 관련 대형 프로그램 시스템을 발주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보면 M&A 쪽도 슬슬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제가 전주에 유한양 얘기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장이 이럴 때는 제약주 중에 대장주를 봐라. 지금 보시면 이제 와서 말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극에 달했을 때 종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SDS는 향후에 성장성을 보고 그리고 월봉을 힌트로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0초 남겨두시고 홍광표 전문가님도 삼성 SD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간 좀 더 쓰셔도 돼요. 네, 더 쓰셔도 됩니다. 자, 충분히 인정 넘치게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S 최근에 주가가 뭐 한때 2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약간 내려와 있는데 어쨌든 뭐 저평가돼 있고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삼성 SDS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종목 차영주 소장님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하나투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요?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어서 700명대까지 가고 있는데 자, 뜬금없이 웬 하나투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하나투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모두투어가 다 올라요. 이거는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얻으셔야 될 힌트는 뭐냐면 이번 주말이 되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마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작년 3월서부터 코로나19가 보통 이제 2월부터 창궐을 했죠. 2월부터 창궐을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고요. 네. 해외여행에 대한 자제를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백신 효과도 있고 미리 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실 분들은 없죠. 우리가 15일 격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여행을 가신다는 뭐 비즈니스 출장 외에는 해외여행을 가신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열어놔야 상대국과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여행을 나가야 되고 또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줘야 경기 활성화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선침의 차원에서 접근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지금 수혜를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미리 반영하고 있다. 또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번 금요일 날 그게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주가가 그때 리바운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번 주에 좀 사놓으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땡!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히 또 차영 소장님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홍광표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지도 궁금해요. 예, 제약바이오를 얘기하니까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고요. 좋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인데 자회사는 지금 한국콜마하고 콜마 B&H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 연구, 개발, 제조, 뭐 납품을 하고 있는데 OEM으로 유명합니다. 국내 투탑이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입니다. 화장품 그렇죠. 뒷면에 보시면 거의 다 그 회사들이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인데 그쪽이 현재는 건강보조식품 쪽으로 하고 있지만 콜마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하고 다른 쪽에 지금 개척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서 조금 좀 활기차게 어떻게 보면 성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미진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그 성장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진출이 작년에 됐는데 올해부터 아마 지금 가시효과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생산 공장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지화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콜마 B&H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애텀이라는 약간 네트워크 사업 관련된 게 있는데 중국 내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1,500만에서 2,000만이 넘는 데입니다. 회원수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매출에 적용이 될 거고 자회사 실적을 기반으로 2021년은 뻗어나가는 한국콜마 홀딩스가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콜마 홀딩스 함께 홍광표 전문가와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홍광표 전문가님이 이 스피드 종목 10에 딱 어울리는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광표 전문가님 늘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에게 종목을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방송에서도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너무 강요하고 있는 겁니까? 네, 홍합회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바로 다음 또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도 볼까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뭐 최근 건설 쪽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 네. 유진 기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기업이요? 유진 기업은 뭐 건설의 이제 건자재죠. 건자재 쪽인데 유진 기업이 특이한 게 이제 뭐 일반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좀 조정을 받죠. 아무래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이익을 보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시멘트사들은 다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멘트 재고가 3개월 부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게 SOC 투자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시멘트가 상당 부분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또 시멘트의 또 원료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 원래 그 석회석에다가 조금 이제 물리적인 무엇을 가하는데 그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런 쪽들로 바뀌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더디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또 상승 효과를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시멘트 업계가 카르텔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를 지금 8%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단가를 올린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올라가니까 유진 기업만 어떤 수혜를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멘트 업계에 대한 수익성 8%가 올라간다라면 영업이익은 그보다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시멘트 업종에 대한 관심 이것은 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까지 부여가 된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3초를 남겨두시고 차영주 소장님도 유진 기업을 확인을 해보자. 최근에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인데 유진 기업은 살펴보는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더 이야기 듣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서 두 분에게 조금 더 부탁을 하십시오. 이 종목은 조금 더 알고 싶다. 아니면 목표가나 뭐 이런 전략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문자나 댓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홍광표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지도 궁금합니다. 약간 뜬금없긴 한데 네.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요? 네,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건설, 무역, 유통 서비스, 휴게소 사업까지 그냥 토탈로 하는 회사인데 지금 누적 잔고가 지금 현재 수주 잔고 9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신규 수주가 2.7조 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진행 물량에 따라서 건설 이익이 증가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장님하고 비슷한 맥락에 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또 주택하고 자동차 판매 부분이 껴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액이 건설하고 주택 쪽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자동차 판매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주택 부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토케어 서비스 인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30% 이상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오토케어 서비스가 뭐냐면 테슬라, 마세라티, 캐딜락, 수입 공식 위탁 AS 업체로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뭐 향후에 볼보 판매하고 AS도 하고요. 그리고 아우토라는 회사는 아우디 판매하고 AS를 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양쪽에 100%와 99.3%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렌탈이나 아니면 리스 쪽도 되게 다변화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건설은 어떻게 보면 코오롱 글로벌의 기본적인 룰이고 향후에 오토케어 서비스 때문에 좀 회사가 부각될 부분이 있고 주가도 지금 6개월 이상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메리트인 만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0초 남겨두시고 코오롱 글로벌 조금 생뚱맞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건설이나 주택 이런 쪽으로 엮여있는 포인트를 살펴보면 코오롱 글로벌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바로 또 다음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아까 제 프로필 사진을 못 알아보신다라는 분이 계셔서 종목을 인바디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런 의미였나요? 예,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인바디로 선정을 했는데, 좋은데요? 예. 인바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체지방 분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처럼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 가정용 수요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바디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히 고가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
입장에서도 보면 고가의 제품들을 하나 파는 것보다 중저가의 제품을 서너 개 파는 게 영업이익률 면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매출 규모라든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에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뭐 동네 헬스클럽을 가더라도 인바디 없는 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인바디 같은 경우 이제 그러면 인바디에 또 단점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한번 그러면 인바디 제품을 사고 나면 더 이상 인바디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그렇죠. 구매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래방 기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기계를 한번 팔므로써 끝이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인바디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수요를 통해서 매출을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들입니다.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주가가 우상향하는 움직임들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것들이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인바디 같은 의료 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결국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나오는 것들 꾸준히 그리고 캐시카우가 움직이는 종목들 네. 이런 쪽에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2초 남겨두고 인바디를 알려주셨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인바디를 언제 재셨나요? 이거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래되셨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기가 겁이 나기 때문에 인바디까지 올라가는 것은 더욱더 많은 인내가 좀 필요하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조만간 예. 좀 올라가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우리 홍강표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예, 한컴 MDS입니다. 한컴 MDS. 예, AI, IoT, 빅데이터, 통신 모듈, 로봇 등 미래 성장 사업을 대표하는 솔루션 제공 업체인데요. 네. 코로나19로 자회사의 실적은 저조했으나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고 또 하나 디지털 뉴딜 관련 주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솔루션 매출이 아마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부문이 이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중에 한컴 인텔리전스라고 있는데 그 회사를 중심으로 자동차 쪽 매출이 인식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네네. 4차 산업혁명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회사.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로 나눠진 건데 그 모태를 따지고 보면은 이 회사들이 기존의 그 명맥을 이어오면서 새로운 신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 매출이 원래 대표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카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원래 ATM 소프트웨어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 그래서 기타 정보기계하고 자동차,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국방 항공의 산업용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만약에 자율주행차 유행이 되면 따라 움직이는 게 한컴 MDS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여유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컴 MDS 15초 정도 남겨주시고 홍광표 전문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AI 쪽으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컴 MDS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제가 뭐 10가지 종목 오늘 다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못할 것 같고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을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주신 이 댓글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두 분께 질문을 드리는 걸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영불사조님께서 삼성 SDS를 더 알려달라고 하세요. 더 궁금하시대요. 요거 뭐 가격 전략이나 이런 것까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구간 같으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18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오늘 살짝 상승하는데 차트 위치로 보시면 박스권 구간에서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 어떤 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가격자리가 18만 5천 원이 이탈됐다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 연말에 이제 대형주 급등하면서 그 부분이 인식이 된 건데 현재 위치 같으면 20만 원 돌파하면 제가 보는 월봉의 고가는 일단 저는 좀 길게 봅니다. 그래서 25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거로 보니까 원대까지. 현재 하단에 박스권 밑에 18만 원이 이탈 안 된다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 그리고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요. 별로 안 움직이는데 그리고 삼성 SDS를 검색창에 치시면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삼성 SDS는 지금 정도에 들어가도 괜찮고 좀 길게 봤을 때 한 25만 원까지 네. 보신다라고 홍광표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고 자 다음으로 또 우리 티수드라는 분이 유튜브에
아, 코로나 얼른 끝나서 여행 가고 싶네요. 하나 투어 줍줍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투어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줍줍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하나 투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하나 투어가 실질적으로 지금 한 분기당 300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4만 원대 장기 횡보를 했거든요. 작년 코로나19 이후부터 작년 11월까지 4만 원대 횡보를 한 가격이 과연 하나 투어의 적정 주가냐 아니면 그 이후부터 한번 반등을 해서 6만 원대 횡보를 쭉 해온 기업입니다. 네네. 그럼 6만 원대가 적정 주가냐라고 봤을 때 6만 원대는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그런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6만 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삼성 SDS와 하나투어에 대한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아쉽게 열 종목은 다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드려서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데일리온의 홍광표 전문가 그리고 YG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